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문항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의견과 홍준표 후보 측의 의견을 적절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경태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네. 먼저 오늘 결과를 보니까요. 후보 4명이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가상대결을 하는 방식을 윤 후보 측은 원했고 홍 후보 측은 후보 4명 중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묻는 사지선다를 원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선관위 결정사항을 보니까 4명, 4번의 가상대결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이 가상대결을 할 경우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물을 때는 후보 이름을 한 번씩만 이렇게 묻는 좀 질문이 길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요구했던 쪽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이 언론에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문답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문답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동안에 쭉 해왔던 또 갈래들도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질문 자체가 어떤 후보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네. 공정하고 바른 그런 문항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 결정한 부분은 네. 상당히 그 부합되도록 그렇게 문항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 부합된다. 원칙에 맞는 거다. 근데 또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질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소위 중도층 내지는 연성 지지층들이 중간에 전화를 끊어서 홍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이런 걱정은 지금 캠프 안에서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결정을 이제 잘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충분히 우리 쪽에서 어떤 바라던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합리적인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게 또 하나 언론의 보도가 되는 게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경선 당원 투표 중에 전화 ARS를 투표로 할 때 이건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 투표 얘기입니다. ARS 투표도 하게 돼 있는데 본인 인증 절차 도입을 요구했지만 홍 후보 쪽에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해 달라. 이거 보면은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당 선관위는 기각했어요. 이거 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대리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모바일 투표하게 되면은 대리 투표라든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네. 이게 뭐 핸드폰을 빌려와서 또 눌리고 갖다 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정 선거를 이제 막아보자. 네네. 뭐 그런 취지의 접근이고요. 네. 어쨌든 뭐 우리가 핸드폰을 쓰더라도 어떤 중요한 안건이나 중요한 그 어떤 그 결제를 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밟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저는 그 특히 이제 모바일 투표가 늘어나고 하면은 그에 대한 그, 이, 보안이라든지,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아가지고요. 이게 안 됐으면은, 그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래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좀, 우리 당이죠. 당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더 담보해 낼 수 있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에 하나라도 한두 사례만 대리투표 사례가 나오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불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이게 어떤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비밀 투표가 지켜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투표하는 데 대해서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고 또 그런 부정 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당히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선이 11월 5일 날 어쨌든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게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순회 경선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표가 공개가 되고 했는데 거의 단판 승부란 말이죠. 단판 승부로 경선이 끝나고 났을 때 이런 대리투표 의혹이라든지 또 최근에 소위 부인 대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원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이거 이렇게 가서 누가 되든 원팀으로 가능하겠는가, 화학적 결합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쪽의 후보가 되든 또는 상대 후보가 되든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 네. 정권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저는 승복하는 그 문화, 승복하는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승복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투명성이 좀 담보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점에서 좀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조금 더 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이 조금 이번에는 결정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나중에 혹시나 그런 어떤 불씨를 또 가지고 가진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게요. 불씨가 좀 남아있다. 너무 늦게 결정한 점도 조금 불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ARS 관련된 대리투표 의혹이 온전히 해결됐나라고 하는 부분에도 조금 뭐 불씨가 남은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경진 윤석열 캠프 쪽 대협력 특보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측은 일정한 뭐 서로 전화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스킨십이 있는데 홍 후보께서는 독대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 홍 후보께서 독대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글쎄요, 저는 뭐.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네네.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네. 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안 만나고 이제 이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난센스라 생각하는 게 네. 지금은 국민을 만나고 당원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네. 국민들과 당원들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국민들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네.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 복지가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에도 좀 바쁠 텐데 네. 굳이 누구 특정인을 만나고 안 만나는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게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식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가 26년 본인 얘기로는 당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 더 많은 의원들이 결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서 약간 윤석열 후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홍 후보가 도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인적 구성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이는데 홍 후보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공천을 빌미로 해서 어떤 모종의 정치적 거래 때문에 윤석열 캠프 쪽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네. 좀 아무리 우리가 표가 공하다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예. 예. 후보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근데. 아 후보님 예.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윤 후보의 양식을 믿습니다. 아 네네. 강력단체장을 거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이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네네. 상대방을 좀 네거티브 하는 듯한 모습은 네. 그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네. 뭐 제 입장에서는 네. 서로가 조금 포지티브한 그 어떤 그 선거 전략을 통해서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또 경제 발전시킬 것인가. 네. 그게 참 해법들을 좀 후보들이 좀 많이 좀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도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조경태 의원님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가 또 따라서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아, 제가 부산시장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도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네네. 저는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서로에게 그 이전 투구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요. 어차피 11월 5일 되면 우리가 원팀으로 하나가 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내년에 정권 교체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보고 예, 너무 지나치게 서로를 자극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발언들은 조금씩 삼가지는 게 양쪽 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뭐 뭐 그 정치인을 뭐 독대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네. 자꾸 논란을 피우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또한 그 강력단체장을 거래하지 않았냐 이런 표현도 좀 좋은 표현은 아니다. 이런 생각. 좋은 표현 아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면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조경태 의원님은 부산 그 누가 부산시장이로 공천을 받을 거고 홍 후보님이 대선 후보가 되면 조경태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돌아다니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유 예, 뭐 정말 제 이름을 거론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자 윤 후보는 개사과 소위 사진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뭐 어떤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아마도 그 뉴스를 보고 네. 여러 가지 추론 또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정도다. 자, 네. 공동선대위 위원장이시니까요. 마지막으로 11월 5일 경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홍 후보님의 경쟁력을 국민들에게 짧게 좀 어필해 주십시오. 홍 후보의 경쟁력은 잘 아시다시피 그 사이다 발언, 직설적인 표현, 그러니까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2030 또 나아가서 40대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성과 진취적인 그런 공약들, 네. 또 사고, 또 정치적인 철학. 이런 것을 다 골고루 잘 준비하고 또 갖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예언 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바로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도 홍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후보가 되신다면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훨씬 더 좀 좁힐 수 있고 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네, 택합한 네.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